안녕하세요. 쑥쑥한 쑥입니다. 최정숙 작가 특별전이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전시되고 있는데요.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집 희생 장병을 추모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최정숙 작가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함께 보실까요? 네, 아, 네, 한 말씀 해주세요.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특별히 이번에는 원래 개인전은 그동안에 발표 안 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데 이제 목적이 많이 있고 그런데 네. 이번에는 그 주제에 저기 46사람과 46분과 두 분을 위한 아트 콘서트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게 이제 전에 있던 그림 또 의미가 연결되는 그림이나 또 제가 더 아끼게 수정했던 작품까지 또 새로운 작품, 선 안 보였던 작품까지 섞어서 같이 이렇게 내보이게 됐는데 저거는 천안함 용사들, 천안함에서 수행된 용사들 46분을 네, 네. 그 좀 기리자고 그때 당시에 어떤 시비가 있었어가지고 제대로 대우를 못 받으셨던 게 조금 더 마음이 아팠어요. 이게 국방 의무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좀 그걸 기려있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유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럴 것 같아서 46분이고 또 저 두 분은 또 저 이름을 실명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저쪽에 네. 그 L이라고 한 살아있는 두 분도 같이 오늘 좀 드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. 이번 전시가 제가 마음속의 의미가 근데 그 두 분은 실명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지금 좀 이 좀 전국이 약간 언제나 그렇지만 좀 어려운 시기에 이 정권이 힘들게 그래도 수고하는 분들, 현 정권에서 수고하는 그 두 분을 정치 아주 핵심 중요한 두 분을 같이 이렇게 드리는 의미예요. 그래서 아, 저 이 작품이 너무 아주 의미 있어요. 아, 이거 저 개인적인 상황이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라든지 너무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현실인데 또 가짜는 스포티라서 이게 분노가 쌓일 때 그런 순간에 이게 나왔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좀 파괴적이고 이 분노나 네. 이런 걸 좀 표현하다 보니까 좀 과격합니다 표현이. 그러니까. 네. 무슨 기구로 이렇게 하셨다고요? 네 이거는 처음에 이제 아크릴 작업하고요. 군데군데 바탕 작업을 아크릴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그 현상 뉴스 틀었을 때 나왔던 어떤 장면들 여기 보면 이제 카메라도 있고 아. 기자들 취재하는 그런 네. 거 이제 표현한 다음에 네. 이제 그 요런 그 오브제나 뭐 그 때론 이제 유화로 약간 그 유화 물감으로 살짝 이렇게 좀 그 색 보정을 위해서 조금 쓴 거는 있는데 대부분 아크릴로 다 바탕을 한 네. 거고요. 여기 막 카메라도 네, 이렇게 있잖아. 네, 이런 데는 이제 저 나의 감정이나 또 그때 사태의 내용이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적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칼로 긋고 투시로 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. 네. 그래서 붕어리 주고 막 힘들어하는 네. 뭐 이제 애국하시는 국민들은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. 어제도 행사 때 오셨다가 네, 이 작품이 너무 너무 도와줘서 좋다고 하는 네. 분들이 좀. 네, 여러 번 들여다봤어요. 아이고. 와, 토치로다가 이렇게 불을 네. 한 가운데. 물분 있고 화는 나는데 이거 잘 안 되는 거. 이게 정치적인 문제 이슈 있을 때. 네. 그럴 때 막 속상하잖아요. 그럴 때 같은 때 또 다른 거 맞물리고 그러면 이 응어리나 이런 거가 이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작품이 좋아서요, 저는. 아니, 정성스럽게 그려가지고 그냥 확. 그 순간에 희열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희열이 보는 분들한테도 전달되라고 하시고 느껴지시는 대로 느끼시면 네, 하나 같이 더 나오게 찍으셔도
예. 여기 희가 많아가지고 네.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좋으셨겠어요. 이렇게 보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. 네. 손님 만났네요, 손님. 은희, 은희이세요. 아, 네. 아, 멀리 오셨네. 잘 지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